구수불자의 여러분들의 인연으로 이 시대 아주 대표적인 포교도랑 대광명사에 이렇게 오게 돼서 무엇보다 저에게는 아주 큰 소득입니다.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 또는 포교, 포교가 아주 너무나도 부족한 이 시대에 이런 훌륭한 법당을 도심 한가운데다가 마련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처님의 법을 만 중생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을 한껏 누리고 그 가치를 깨우치도록 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주지스님의 그 원력을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하고 새삼 존경심이 우러났습니다. 참 많은 신도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또 마음 조이면서 협력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 짐작하고 이해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천령팔부와 모든 보살님들은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신도님들 일일이 주지스님이 설사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이 굽어보고 계신다. 천령팔부가 다 나같이 챙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묵묵히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수불자회 여러분들의 이 취임식과 아울러서 이 기회에 부처님 말씀 한마디 듣고자 하는 그런 기회인데 대광명사 신도님들의 숫자가 더욱 많고 또 제가 이 대광명사에 와서 느낀 그 감동이 앞서서 그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화두는 진정한 불교, 진정한 불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전적으로 표현하면은 여하시 불법 적적대의입니까? 이 말이에요. 경전이나 조사스님들의 어록에는 의뢰의 그와 같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하시 불법 적적대의. 무엇이 불법의 명확한 뜻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 불법에 대한 명확한 뜻이냐? 이러한 질문을 던진 많은 조사스님들 중에서 그 한 분을 들자면은 황벽 스님의 제자 인재 스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유서 깊은 사찰 역사가 한 천여 년 전후된 그런 사찰에 가서 비림을 가만히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비석에는 그동안 그 사찰 천여 년 동안 명멸해 간 선사 스님들의 그 비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모두가 부처님의 몇 대 후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인재 스님의 몇 대 손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된 것보다는 인재 스님의 사상, 인재 스님의 후손,
이것이 자신에게는 더 큰 영광이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이고 그래서 더 자랑스럽고 그 점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나는 임제 스님의 몇 대 후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증거가 온갖 문집에도 또 온갖 비석에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한국 불교의 그 전통은 임제의 선맥을 임제 스님의 선불교 맥을 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임제 스님께서 처음에 출발하셔서 유론에 들어가서 중국 불교 전통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율사찰에 들어갑니다. 율사찰에 들어가서 7년 내지 8년간 계율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통해서 온갖 승려로서 또는 수행자로서 그 행위를 완전히 몸에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찰 또는 뭐 강사 강의를 하는 경전을 강의하는 사찰이 따로 있어요. 유를 공부하는 사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중국에는 염불만 하는 사찰이 따로 있고 참선만 하는 사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유를 공부할 때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다가 그 다음에 경학을 공부할 때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경학을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임제 스님께서는 다 봤습니다. 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학을 공부하는 데 가서 아주 열심히 팔만대경을 거의 다 섭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갱이라 해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선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선방에 들어가서 그냥 무턱대고 선방에 들어가서 묵묵히 그냥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습니다. 받는 방법도 모릅니다. 수년간 십수년간 사찰에 들어와서 경학을 다 배웠는데도 선방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선방에서 그냥 묵묵히 좌설만 합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앉아서 나름대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참구를 합니다. 그 스님들을 지도하는 윤화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윤화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참 아주 젊은 스님이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임제록에서는 행업이 순리하다 그랬습니다. 참 순리하다고 하는 말이 좋은데 수행하는 그 모습이 아주 순수하다, 순리하다. 다른 잡념이 하나도 없고 잡된 행동이 하나도 없고 잡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아주 순박하고 여유하게 그저 좌선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그 윤화 스님, 스님들을 지도하는 윤화 스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윤화 스님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 근기가 무르익었어. 그래서 이제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여기 온 지 얼마나 되느냐.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 3년간 그러면은 조실 스님에게 가서 불법에 대해서 뭐 물은 적이 있느냐. 공부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줄도 모르고 묻는 방법도 모르고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고 미처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참 순박한 분이죠. 아무튼 그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아, 이 사람아 불자가 승속을 막론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라면 진정한 불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화두 아닌가. 그것이 최대의 과제인데 무엇이 명확한
불법이냐? 불법 적적 대의, 분명하고 명확한 그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이걸 물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승석을 막론하고 모든 불교 공부하는 사람의 최대의 화두인데, 그거 물으면 될 것 아니냐? 진짜 불법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도 그동안 그것이 화두였어요, 사실은. 유를 공부하는 데서도 불교 공부했고, 경학을 공부하는 데서도 여러 공부를 했고, 다 그것이 불교를 공부한 일이고, 불법을 이해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정말 적적대의, 명확한 뜻, 가슴에 팍 와서 꼽히는 그런 불법. 내 온 전신, 육건, 육진, 육식, 내 삶의 전 영역을 뒤흔들어 놓는, 그야말로, 진정한 불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의 문제로 삼고, 조세스님에게 가서 물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윤화스님이 지시를 합니다. 그 윤화스님, 그때 윤화스님 이름은 목주입니다. 목주스님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당장에 뛰어 올라갑니다. 그 당시 조실 스님은 황벽 스님입니다. 황벽 스님께로 뛰어 올라가서 그대로 가슴 속에 어리져 있는 그 질문, 진정한 불법이 무엇인가? 경전 볼 맛이 다 봤습니다. 알만치 다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교리 그대로 그 스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죠. 우리들도 그 나름대로 다 불교 공부했고, 볼만치 보았고, 들을만치 들었고, 사유할만치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듯이, 임재 스님께서도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그 공부인이었지만은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까지는 결코 성에 차지 않았어. 그래서 선방에 왔고 선방에 올라가서 3년간을 묵히 좌선을 하다가 조실스님께 가서 처음으로 그 사찰에 와서 3년 동안 있었으면서도 한 번도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 대중이 1000명이 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실스님을 칭견하자마자 여하시 불법 적적대의입니까? 무엇이 불법의 명확한 뜻입니까? 그 명확한이라고 하는 적적이라고 하는 말이 꼭 붙습니다. 그냥 대의가 아니다. 그냥 대의가 나도 잘 안다. 자신을 뒤흔들어 놓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그 진짜 불법, 그게 뭐냐?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 묻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벽 스님께서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가지고 주장자죠. 어레이, 조실 스님은 법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도구로도 쓰고 또 걸어 다닐 땐 지팡이로도 쓰고 하는 그런 그 주장자를 늘 지니고 다니시는데 그 주장자를 가지고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20방매일을 기록에 의하면 20번을 후려쳤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깨지든지 어깨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그것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선사스님들은 자신의 그 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뭐 폭력이죠.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니까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 차릴 겨를이 없이 그렇게 20방매를 후려칩니다. 그리고는 쫓아냅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께서는 20방매를
큰 오두막돈은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그 유나 스님께서 불법을 물으러 갔던 일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불법을 묻자마자 이십박내를 그렇게 나를 사정없이 후려치더라. 그래. 이왕 내킨 김이니까 한 번 더 올라가 봐라. 한 번 더 올라가 봐라. 그 한 번 질문한다고 쉽게 그렇게 대답해 주겠느냐. 시대. 지금은 뭐 행자들 오면은 그냥, 봤습니다. 뭐,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봤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무조건 안 봤습니다. 무조건 안 받아요. 중대로 왔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뭐 어이가 없죠. 깜짝 놀라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건 나는 마음 먹고 왔는데, 이렇게 뭐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도 나는 마음 먹고 왔는데. 그래서 저기 저 부목들이 있는 방에 가가지고 그 한참 일도 거들어주고 부목방에서 하룻밤 자요. 그런 애들이 뭐 늘 있었으니까 그 부목들은 다 그런 사실을 압니다. 그 다음날 또 이제 원주실에 가가지고 주지스님은 뭐 만나려면 어림도 없고 원주실에 가가지고 중대로 왔으니까 좀 받아달라고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무조건 물리쳐요. 아니 어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있느냐고. 그 원주스님은 뻔히 알면서 사정없이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덫에 걸리면 그래서 쫓겨나가고 다시는 안 온다 하면 그 사람은 근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게. 그날도 또 이제 부목방에 가서 청소나 해주고 마당도 쓸고 스님들 눈 시길실 피해가면서 있다가 그 다음날 세 번째 가가지고 왜 또 왔느냐고. 중대로 왔습니다. 그래? 그럼 저 부목방에 가서 같이 자고 일이나 좀 하라고 나무나 좀 하고 다니고 청소나 좀 하고 그러라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 관문을 통과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다. 그게 이제 허락이야. 지금부터 한 천여년 전 임재스님께서 황제스님을 칭견하고 정말 진정한 불법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는 그런 불법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올라갔다가 이십방에 후려 치는데 어디 맞았다고 물러설 리가 아니죠. 그래 그 이튿날 또 올라갑니다. 역시 여하시 불법 적적대행입니까? 명확한 불법을 좀 일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이십방면을 후려칩니다. 그 다음날 또 세 번째 또 올라갑니다. 목주스님은 계속 올라가라고 하니까 유나스님은 계속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 뭐 한두 번 얻어맞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여사다. 여사니까 또 올라가 봐라. 그래서 무려 3일을 경과하면서 60방미를 얻어맞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여기 인연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는 떠납니다. 그때 이제 걸망을 지고 이제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나 스님, 그 유나 스님이 그 일을 저지르게 된 장본인이니까 유나 스님이 딱 지켜보고는 뭐 하려고 그렇게 걸망을 챙겼느냐. 나는 아마 이 사찰과 황벽스님하고 인연이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려고 한다. 그래. 이왕 떠나려면은 그래도 얻어맞은 것도 하나의 인연이니까 작별 인사라도 하고 가라. 작별 인사라도 하고 가라. 그러니까 이 순진한 임재스님은 또 작별 인사하러 갑니다. 걸망을 그건 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3년간 밥을 먹었고 그거 참 맛있는 육식방매도 얻어맞았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나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걸망을 이제 챙기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목주 스님, 윤화 스님은 그 사람 하나 건지기 위해서요. 그 윤화 스님은 그렇게 공을 들입니다. 그 사이에 얼른 지름길로 조실 스님 방에 먼저 올라가가지고 그 임재라고 하는 그 참 건지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건 물건입니다. 분명히 물건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올라오거든 자비로서 섭수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말해요. 자비로서 섭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먼저 이제 새길로 내려가 버리죠. 그러자 이제 스님은 올라와서 이제 저는 아마도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황교 스님이 있다가 이왕 가려면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한번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 뭐 사실 막상 어디 갈 곳도 없고 알고 있는 선지식도 없고 해서 그러면 한번 때리지만 않는 곳이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 아마 때리진 않을 거다. 가봐라. 대우스님이라고 저기 그 강가 강가에 조그만 토굴을 해놓고 사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대우 큰 대자 어리석을 자 대우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있다. 거기 가면은 님들 아무래도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은 이제 대우스님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황교스님 계시는 회상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 오줌 싸개 같이 그러니까 이절 저절 돌아다닌다고 해서 아직 초보자고 하니까 그야말로 오줌 싸고 소음 얻으러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혼이 나는 그런 그 옛 관례가 있듯이 거기 오줌 싸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줌 싸개 같이 니는 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기나 하느냐 뭘 물었고 니인데는 왜 왔느냐 그 황교 스님 가보라고 해서 왔다. 그리고 나는 불법 적적 대의를 물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달아 3일간 1회 20방매이지 무려 60방매를 내가 얻어맞았는데 지금도 온 몸에는 멍이 다 들어있고 지금 겨우겨우 이렇게 버티고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한 법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순진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그 스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누인데 불법을 가르쳤단 말이야. 아니 어쩌자고 누인데 그렇게 친절한 불법을 가르치느냐. 그 노인이 힘도 없을 텐데 어떻게 60방매를 누인데 그렇게 친절하게도 그 이제 노파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친절하게도 노파심으로 너에게 불법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이 한마디에 눈이 팍짝 뜨입니다. 임재 스님 그 말 한마디에 그 황교 스님이 너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그런 친절을 베풀었단 말이냐 이 한마디에 눈이 팍짝 뜨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무슨 폭력으로 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젊으니까 싸움이라도 한번 붙든지 뭐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재 스님께서는 그대로 60방매를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몸이 그냥 으스러질 정도죠. 이 선사들은요, 법을 쓰는 데 있어서는 사정 없습니다. 고봉 스님하고, 선녀의 고봉 스님하고, 고봉 스님 제자, 원로 스님이 있어요. 그, 제자가 말하자면은, 법을 물으러 왔는데, 법을 물으러 왔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 그래 밀쳐내니까 안 나가려고 발을 하나 들이밀어. 방 안에다. 문 못 닫게 들이밀니까. 사정없이 문을 닫아가고 다리가 부러진 그런 사실. 사관에 올라 있는데, 거기 사다리를 이렇게 치워버려요. 못 올라오게. 그럼 제자가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데 사다리를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하는 그런 역사가 파다하게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도 정말 아주 사랑스러운 제자에게나 베푸는 자기의 행위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임재 스님도 그런 그 황벽 스님으로부터 그런 그 친절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걸 미처 몰랐던 거죠. 대우 스님에게 가서 그 말을 딱 듣자 눈이 확 열립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너에게 가르쳤단 말이냐. 그 말 한마디에 눈이 열려가지고 임재 스님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황벽 불법 무다자라구나. 황벽 불법이 별것 아니구나. 황벽의 불법이 참으로 간단 명료하구나. 후려쳐버리면 되니까. 때리고 맞고. 거기에 적적대의, 불법의 적적대의, 명확한 대의가 그 가운데 있다. 명확한 불법을 거기서 보여줬고, 또 그것을 임재 스님은 결국 깨달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교리 서적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불교죠. 전혀 다른 세계의 불교지만 사실은 그것이 근본입니다. 거기에 눈을 뜨면은 일체 팔만대장경의 경전의 본문이 다 연주 끼듯이 쫙 끼고 결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벽 불법이 무다자, 황벽 스님의 불법이 참 간단 명료하구나 이런 말을 남겼어요. 대우 스님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뭐 아까는 와가지고 60방면을 얻어맞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허물이 있느냐,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런 것을 너절하게 늘어놓더니 지금은 황벽불법이 별것 아니다. 너무 간단 명료하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네가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뭘 알았다고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황벽불법이 너무 간단하고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느냐. 그때 이제 임재 스님의 대답이 또 아주 걸작입니다. 아무 말 없이 주먹을 불끈 쥐고 대우 스님 옆에 가서 옆구리를 그냥 죽으라고 그냥 세 번 쥐어박았거든요. 황벽 스님에게 60방망이 세 번 얻어맞은 것을 그 보복을 대우 스님에게 한 거예요. 60방망이 얻어맞은 것을 세 번 후려친 거예요. 주먹으로 세 번 후렸죠. 대우 스님은 이 사람이 눈을 떴구나. 정말 명확한 불법에 눈을 떴구나 하는 사실을 그것으로서 압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데 여기에 와서 불법에 눈을 떴지만은 너의 진짜 스승은 황벽스입니다. 나하고는 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황벽스님께서 다 연근 거예요. 그야말로 홍시를 치면은 아주 하늘하늘할 때까지 거기에 익은 장소는 황벽스님에게입니다. 그런데 다 익은 홍시를 대우 스님께서 바늘 끝으로 살짝 건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툭 터져 버린 거죠. 바늘 끝으로 툭 건드린 것이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황벽 스님이 그렇게 너에게 친절하게 가르치느냐? 이 한마디예요. 죽도록 얻어맞은 것을 그래서 원망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뭐 전생 업장 녹이자는 뜻인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벽 스님이 그토록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단 말이냐 이 한마디가 그야말로 다 연근 홍시를 살짝 건드려서 터뜨려 놓는 그와 같은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보기에 이 사람은 물을 익을 때로 익은 것은 황벽 스님께서 물을 익었고
여기 와서 나 이제 뭐 슬쩍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터지는 정도는 가만히 두어도 터진다. 딴 데 가도 터진단 말이야. 저 시장에 가서 무슨 물건 흥정하는 소리 듣다가도 터질 수 있다. 울려하러 갔다가 돌이 굴려가가지고 대를 툭 터지는 것, 대를 툭 맞히는 것, 거기에도 터질 수가 있고, 봄이 돼서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터질 수도 있고, 저기 오대산에서는 겨울에 화장실이 한참 멀어요. 눈이 잔뜩 쌓여서 화두 들고 화장실 가다가 눈에 미끄러져서 넘어져. 그러면서 터졌어. 그러면서 터질 수도 있고, 이게 다 무르익기만 하면은 어떤 계기에서도 다 터질 수 있어요. 홍시가 잘 이거 누가 안 따도 바람만 불어도 떨어져. 바람마저 불지 않아도 완전히 익으면 그냥 떨어져 버려. 임재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황 교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황 교수님께 이제 돌아와서 그야말로 황 교수님인데 인가를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천하에 둘도 없는 그야말로 임재 이전에 임재 없고 임재 이후에 임재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불교 역사, 선불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높이 솟은 봉우리가 있다는 그런 임재스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 비문에 보면은, 비문에 보면 한결같이 부처님의 맷대손이라고 쓰지 않고 나는 임재스님의 맷대손이다. 임재스님의 맷대손인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열반에 들면은, 스님들에게 축원을 하는데, 열반에 든 스님들에게 축원을 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축원을 할 때 극락세계에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축원을 하는데, 스님들에게는 이게 불평등하게 축원합니다. 어떻게 축원을 하느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속한사바, 이 사바세계에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임재 스님의 문 중에서 제명대사, 재차 이 큰 일, 이 큰 불법 도리를 다시 밝혀서 만 인천을 다 교화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주원해요. 꼭 임재문 중에 다시 오셔서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서 임재의 사상으로서 임재의 불법으로서 만 중생을 교화하십시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불교의 특색이죠. 선불교에서는 임재 스님의 이러한 정신을 그렇게 이제 높이 봅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근래 선불교가 한국 불교의 대세입니다. 특히 가나선 대세입니다. 가나선 모르면은 불자로서 명함도 못 냅니다. 승석을 막론하고 한국 불교의 오늘날 형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임재 스님의 그 깨달음의 계기, 그것은 임재 스님에게 화두일 뿐만 아니라 목주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자의 화두는 모든 불자의 그 과제가 진정한 불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원한 과제 아닌가. 그것을 와서 질문하면 될 건데 뭘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이런 그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불법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사회에서는 지금 불교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아까 저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어디서 정보를 그렇게 많이 수집을 했는지 저도 모르는 것까지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인터넷 자기사 무비스님 치면은 뭐 온갖 그 캐캐묵은 이야기까지 다 나오니까 그걸 뭐 복사해서 정리하느라고 애쓰셨네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진정한 불법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자신 없고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이 없을 거예요. 뭐 환경에 이렇게 했다, 법화경에 이렇게 했다, 금강경에 이렇게 했다, 그건 말고 그건 다 책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은 이 온몸으로 육근, 육진, 육식,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물어놓는, 내 삶이 전체가 거기에 말하자면 하나가 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그 불법, 진짜 불법 말이야. 그런 가짜 불법 말고 진짜 불법. 이게 무엇일까? 아는 지식으로서 떠오르는 것은 다 놓으십시오. 다 놓아보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좀 답답하면 서로 60방명 있을 때 주의식을 하든지. 아무튼 우리는 실험을 하더라도 이거 한번 우리가 맛을 봐야 됩니다. 이거 한번 맛을 봐야 돼. 근데 이것을 정말 아주 근본적인 그런 그 취지는 이 불법의 진짜 맛을 보는 데 있고, 또 이 맛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수확이 또 만만찮아요. 아주 많습니다. 부수적으로 떨어진, 예를 들어서 금정산 상봉이 목표다. 상봉까지 올라가기 이전에, 벌써 저 금정산 입구에 접어들면 공기가 좋죠. 기화 요초가 산에 다 깔렸어요. 볼 거 많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죠. 가다 보면 3분의 1쯤 올라가면 범어사라고 하는 명찰이 있어서 거기도 이리저리 기웃거릴 만한 게 아주 많습니다. 암자에 올라가면 더욱 더하죠. 바위들은 또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상봉까지 못 올라가도 소득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불법의 적적 대의가 목표인데,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건강 문제, 정신력, 집중력, 뭐, 부수적인 이익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서양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선불교가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선불교가. 그 선불교 이야기 한마디 할 줄 모르면 서양에서는 지식인 추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뭐 건축, 건축에 있어서도 제 스타일 해가지고 선정신이 표현된 그런 그 어떤 그 사무실이나 아파트 같은 것이 또 인기가 있을 정도로, 아파트를 선정하는데도 젠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하면, 또 심지어 화장품, 그건 벌써 여러 해 전에 조선일보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화장품 선정하는데도 젠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최고급 화장품, 선을 하는 정신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무슨 생화학적 처리했다는 그런 것은 저 미칩니다, 이제. 선을 하는 정신으로 만든 화장품이니까 이게 뭐 대단하죠. 아무튼 선전은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종합격투기 한 번씩 보면은 거기에 링에 이렇게 있는데 링 그 중앙에 선기라고 이렇게 딱 써놨어요. X에너지 딱 해놓고 선기라고 한자로 딱 써놨어요. 참선 선자 기운 기자. 전 세계에서
차라리 지내려면 싸움꾼들 모아놓고 싸움을 붙여놓는데, 그 싸움꾼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궁극적으로 선의 기운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선의 기운에서 나왔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서양에서는 오히려 동양에보다 더 해요. 이 정도로, 그 선이, 그건 궁극적 목표는 아닙니다. 아주 부수적인 거죠. 그야말로 금력산 상공, 10분의 1도 못 올라가고, 저 밑에, 입구에서 얻은, 소득인데도, 그런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수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소득, 진정한 불법, 이거 하나 건지면 뭐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진정한 불법. 뭐 누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는 거 다 고개 설레설레 흔들어서 다 털어버리고 아니야 그건 아직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아. 내 가슴에 와닿는 내 가슴을 뚫고 구멍을 내고 좌쪽으로 뒤로 펑 터져 나가는 그와 같은 불법 이거 한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문제의식 화두 이 화두를 달리 무슨 묻자니 이목구니 뭐 챙길 거 없습니다. 아주 화두의 화두란 말 이전에 있었던 화두가 불법 적적대의 불법의 명확한 뜻 이것입니다. 이게 화두 이전에 있었던 화두예요. 화두란 말은 송나라 때 아주 후대 선문답을 가지고 화두라고 그렇게 표현했지. 그건 아주 후대 이야기고. 진짜 화두는 그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답은 모르잖아요. 말을 첫째 이해가 돼야 돼. 말을. 말이 이해가 되고 그 답은 뭐 각자 눈이 뜨여야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불법이 무엇인가? 진짜 불법이 무엇인가? 내 가슴을 풍 뚫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그 해답. 이런 해답을 우리 모두 찾아서 부처님과 인연되고 불교와 인연된 그 보람 숱한 보람 중에서 가장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거 보람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체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부처님과의 만남의 이 인연 불교와의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인연보다도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불법을 애착해야 돼. 불법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 누가 불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그냥 화도 나고 뭐라고 막 싸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불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불자들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어느 절 일이든지 어디 일이든지 간에 다 미국이나 뭐 유럽에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불법 문제가 되면 나는 불랑스러운 불자만 보고 나 불교인가 하고 맨날 그래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점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연이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인연이 있습니까? 적적대의 명확한 불교, 명확한 불법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 의문, 이것이 오늘 법회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